네, 이어서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은요, 교보증권의 유념인 FP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오늘도 이제 두 가지 주제를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보여주시죠. 자, 첫 번째 주제는요, 나이키입니다. 의류 쪽과 관련해서 최근에 실적 좋았죠. 클래스 B. 이제 어떠한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장세. 아, 뭔가 굉장히 든든합니다. 자, 나이키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. 예, 일단은 나이키가 정말 대단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뭐 공급 차질 우려,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도 있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분기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좀 회계연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이제 회계연도 3분기로 보는데요. 매출이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한 5% 정도 늘어나면서 한 108억 달러 정도를 좀 기록을 했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. 전망치도 좀 상회하는 부분이 있고요. 주당 순이익도 좀 전망치를 좀 상회를 했는데요. 약간 이제 북미 지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% 정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. 다만 이제 중국에서는 애국 소비가 좀 불거지면서 5% 정도 이제 매출이 좀 감소를 했는데요. 지난해 이제 나이키가 이제 인권 탄압을 좀 이유로 좀 신장 위구르 지역에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에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 나이키 불매 운동을 좀 나선 부분, 이런 부분들이 좀 매출에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,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만, 뭐 아시아, 뭐 중남미 쪽, 그 다음에 이제, 지금 유럽 쪽까지도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특히 이제 베트남 쪽 공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정상화가 좀 되는 모습들,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실히 좀 이제 이런 이슈에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다양한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자 직접 의뢰라고 하죠. 이제 direct to customer에서 DTC 전략을 좀 쓰고 있는데, 이 전략의 좀 비중이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전년 대비 한 17% 이상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쪽, 은행에서 이제 온라인 판매 쪽도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이런 측면에서 약간의 그 전략에 다변화는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DTC 비중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한 40에서 45%인데 2025년, 그러니까 3년 이후에는 한 60% 이상 지금 어떻게 보면 포션이 달성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,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약간의 애국 소비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, 그래도 올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경영진들의 좀 기대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춘절이라든지 올림픽 기간 동안에 목표를 좀 마케팅 효과를 좀 제대로 한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티몰 브랜드에서 1위를 좀 차지를 했고, 또 중국 내 같은 경우도 디지털 판매가 좀 증가를 하면서 지금 경영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국 회복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사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실적도 상당히 좋은데 그 실적은 당연히 수요가 좋아야겠죠. 근데 이제 중국에서의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치보다는 좀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, 그래도 올해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물류라든지 뭐 이런 공급난 문제뿐만 아니라 원재료도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, 여기에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, 사실 이제 사실 세상은 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 성장이 8% 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특히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락다운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분기 연속으로 매출 회복세가 좀 확인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3분기 실적도 좋지만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집중이 되고, 그다음에 더 4분기도 좀 좋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제는 이제 실적 덕분에 나이키가, 그리고 간밤에는 또 의류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제 국내에도 여러 가지 뭐 FNF도 생각나고요. 또 영원무역도 생각나고 JS 코퍼레이션.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의류 종목으로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좀 추려 봐야 될까요? 아, 일단 뭐 앵커님께서 좀 말씀하셨던 뭐 영원무역이나 한세실업 같은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OEM 업체들이지 않습니까?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런 업체들이 올해 조금 이제 슈퍼사이클에 좀 진입한다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,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의류 업체들이 어제부터 좀 이제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확실히 이제 북미,
서구권 같은 경우는 의류 시장이 이제는 다시 한번 성장세를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각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재고를 좀 비축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. 그리고 대부분의 생산 공장들이 뭐 베트남,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데 이제 코로나19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이런 쪽에서요 공장 가동도 좀 정상화되는 부분들 이래서 좀 물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단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생산은 제대로 이제 돌아오고 있고 소비는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또 이제 판가도 올라가는 부분들. 그래서 지난해 4분기 수입 우류 단가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0%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영업무역, 한세실험 같은 이제 우리나라 OEM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브랜드에 국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한번 그런 사이클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의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지속해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실적이 봐줘주는 의류 관련된 종목들 한번 모아봤습니다. 자, 두 번째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. 주제 보여주시죠. 자, 두 번째 연결고리는요, 또 이 식료품 쪽이 되겠습니다. 이제 월마트 5만 명을 또 추가로 고용한다. 이 옴니 채널을 확장하고 광고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. 자, 월마트가 또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요. 자, 지금 추가 고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들이 좀 펼쳐지는지 자세하게 전달 바랍니다. 일단 이제 그 미국 내 지금 월마트 직원이 한 160만 명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민간에서 봤을 때는 정말 최대 고용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만 명이 뭘까라는 좀 생각을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만 봤을 때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이제 19만 명 정도가 지금 직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5만 명이라는 게 사실은 160만 명에 비하면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코스트코가 19만 명이기 때문에 5만 명의 숫자는 좀 5만 명은 작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5만 명이란 부분 5만 명을 추가 고용할까라는 부분도 좀 사실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좀 채용의 좀 특이점을 봤을 때 배송 기사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지금 포함이 되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 2019년에 인홈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온오프라인 고객 경험을 통합하는 옴니채널 확대를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. 여기서 이제 배송기사분들의 어떤 채용을 확대한다는 것 자체는 기존의 옴니채널 확장을 좀 연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식으로 좀 해석이 될 것 같고, 사실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광고 매출이 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인력을 좀 유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사업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다만 이제 이 5만 명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사실 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월마트 최저임금이 이제 1시간에 12달러인데 아무래도 좀 많이 낮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. 뭐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뭐 타겟이나 아마존 대비해서는 한 25% 정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고용을 위해서 임금을 올린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임금을 올린다는 건 이제 가격의 전가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좀 어떻게 고용의 여부가 좀 진행될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뭐 필수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올리기 위한 플랜을 좀 계속 공개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소비자 변화에 좀 이제 니즈에 충족하게끔 여러 가지 뭐 제품 구성이라든지 서비스도 계속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에 좀 더 고용 효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얼만큼 이제 판가가 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너무 말씀해 주신 대로 임금이 올라가고 또 고용이 개선되고 이 부분은 참 좋습니다. 하지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이 좀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또 안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.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종목으로 봐야 될까요? 예, 일단은 이제 오늘은 약간 좀 특이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호텔 신라, BGF 리테일을 좀 가지고 남았습니다.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유통주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새 정부가 좀 출범을 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앞서 제가 최저임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저임금 상승률이 약간 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
뭐 편의점이라든지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대한 완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근로자분들은 사실은 이제 좋은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회사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비용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특히 이제 전통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부분들,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지만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가 좀 낮아지는 비용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오미크론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면세점 중도 제가 볼 땐 하나의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적 추정치 변동보다는 이제 투자 심리 개선이 좀 긍정적으로 유통업체들에게 좀 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좀 저점 매수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유통업체 쪽에서도 봤을 때 좀 리오프닝과 관련되면서 정책과도 좀 연관이 있는 특히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편의점주 이런 종목들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호텔 신라, BGF 이태리 같은 경우를 하나의 좀 탑픽으로 넣고 움직여만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리오프닝 상황에서 유통주들 저점 매수 관점에서 보자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전략 잘 참고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 고리였습니다.